오늘은 그 외고정 핀을 거지로 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는 여기 이제 피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처럼 그 핀하고 피부 사이가 이렇게 딱딱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핀이 있고 피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피부를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고 놔두면 이렇게 올라오고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그핀 자리를 거지로 감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오염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속에서 올라오는 분비물들을 또 이제 거지가 흡수를 해주겠죠. 두 번째는 핀과 피부 사이에 움직임이 많으면 핀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감아줘서 핀 주변으로의 피부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효과를 바로 요 이제 거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을 때 이런 이제 포셉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하시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손을 소독을 합니다. 거지 감기 전에 이핀 주변 그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겠죠. 그 여러분들 이제 요 4x4 거즈를 가지고 하시게 될 텐데, 4x4 거즈로 할때 이렇게 요 정도로 펴가지고 이렇게 좀 뱅뱅뱅 돌립니다. 이렇게. 자, 이제부터 이걸로 이제 감아 볼게요. 첫 번째 감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이 핀과 이 핀을 제가 감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핀과 이 핀을. 자, 그러면 보통은 그렇진 않지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핀을 돌릴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 이제 길게 남아있는 쪽이 얘를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다음부터 얘가 갈때 어떻게 가냐면 약간 피라미드 쌓는다는 느낌이에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얘가 이 기존에 있는 이 거즈 있죠? 거즈 밑을 약간 파고드는 느낌으로. 근데 완전히 파고들진 않고 그 약간 사선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반대편 돌 때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거즈를 밑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 완전히 이렇게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약간 이렇게 해서 미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즈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이 밑에 거즈가 살짝 밀려서 밑을 누르게 됩니다. 밑에 피부를. 밑에 피부를 누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기존에 거즈가 이렇게 있죠? 거기를 이런 식으로. 예. 이래서 이게 이제 피부가 아니라 쓰는데, 피부는 이제 약간 더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자,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약간 이런 식의 살짝 넓게, 이걸 옆에서 쳐다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게그 위에 거 약간 밑으로 이렇게 밀면서, 자기가 그 위에 거지에 눌려가지고 새로 들어가는 거지가 이제 피부를 살짝 누르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 피부는 소프트하니까 이렇게 살짝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으면 들어가요. 그렇게 해도 되고, 요 끝부분은 약간 이렇게 해서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피부를 밑으로 이렇게 쭉 눌러주는 효과가 있겠죠.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분들 거의 못 봤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를 이걸로 그냥 뺑뺑뺑 그런 식으로 감는 거죠. 이렇게. 감고, 밑으로 돌리고, 이게 새로 들어간 애들이 요렇게 퍼져야 되는데, 그렇게 퍼지질 않고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거에 눌려가지고 밑에 게막 피부를 거의 수직으로 그냥 눌러버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핀 주변으로 그냥 피부가 그냥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핀 주변의 피부를 이 거즈가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해서 딱 눌러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움직일 때 피부의 모션이 최소화됩니다. 최소화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길, 피부 감염이 생길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길 권하고, 예전에는 고무 바킹 같은 걸 끼워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누르기도 했는데, 저는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누르는 효과가 그닥 세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수술 받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